안녕하세요. 전 국가대표 황지만입니다. 어르신 배드민턴 교실은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주관하는 사업이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재정 후원을 받아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영상 촬영을 위해 배드민턴 용품을 지원해주신 요넥스 코리아와 장소 협찬을 해주신 포천시청 및 포천시청 선수단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처음 배웠던 하이클리어부터 배드민턴 꽃인 스매싱까지 총 정리해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브를 넣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정규 룰로 따지면 지면에서 1.15m 위치에 그 위치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넣어야 되는데 일단 어르신들 생활체육 하시는 데 있어서는 정확한 룰이 지켜져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룰 안에서 조금 더 지켜나가시면 이 배드민턴을 좀 더 매너 있게 치실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에는 두 가지 서브가 있는데요. 포핸드로 넣는 서비스와 백핸드로 넣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포핸드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 라켓이 많이 올라가지 않도록 낮은 위치에서 자꾸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좀 더 안전하게 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가볍게 최대한 서브는 힘을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항상 가볍게 이 라켓이 치는 방향으로 그대로 따라간다는 느낌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설명드릴 건 백핸드 서비스입니다. 백핸드 서비스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셔틀을 지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깃털을 지시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이 셔틀 크로크가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최대한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크로크가 이렇게 뒤집어지면 안 되고요. 항상 나를 바라볼 정도로 셔틀 깃털을 하나만 지고 이런 식으로 생활체육 하신 분들에서 백서비스 넣을 때 가장 실수 많이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이 셔틀을 튕겨서 넣으시는 분 많은데 이런 거는 어쩔 땐 잘 들어가는데 실수하는 범위가 너무 커서 오차 범위가 너무 커서 이 부분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셔틀을 조금 더 이렇게 밀어넣어서 넣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체크하셔서 서브 연습을 하시면 경기하실 때 엄청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이클리어는 배드민턴을 처음 배우실 때 가장 기본적으로 배우시는 트럭 중에 하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상대방 백 바운더리 라인에 포물선을 그리며 보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자세에서 힘을 빼고 상대방 코트의 바운더리 라인까지 시선을 두고 공을 높게 보낼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 좀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공을 맞추실 때 라켓 면이 이렇게 맞으신 분들 되게 많으세요. 높게 치신다고. 그러면 공이 가다가 상대방 백 바운더리 라인까지 가질 않아요. 라켓 헤드가 항상 이렇게 똑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이 포인트를 가장 기억을 하시면 좋을 거예요. 드라이브는 남자 복식, 여자 복식, 혼합 복식에 주로 좀 많이 사용되고 있고 굉장히 공격적인 스트로크 중에 일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라이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네트에 뜨지 않고 상대방 시선에 맞춰서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실정 동작으로 어르신들이 뭐 포핸드 드라이브는 그래도 조금 더 손쉽게 누구나 빨리 배우시는데 특히 백핸드 드라이브를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그 백핸드 드라이브 하실 때 대부분 이 라켓 헤드가 자꾸 옆으로 누우세요. 옆으로 눕다 보니까 이 자꾸 팔꿈치가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팔로만 자꾸 치시는 경향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자, 동작을 한번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치신다고. 드라이브는 항상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라켓 헤드가 세워져서 내 시선 앞에다 두고 그래야지 좀 더 강하고 공격적으로 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더 동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좀 더 공격적이고 강하고 정확한 스트로크를 구사할 수가 있어요. 헤어핀 자체는 나의 코트에서 상대방 코트 그러니까 네트를 사이에 두고 있는 그 간격에 짧게 떨어뜨리기 때문에 누구보다 섬세함을 되게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요. 오늘 시간에 배울 때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헤어핀은 네트 가까운 곳에서 상대방 네트 가까운 곳에 짧게 떨어뜨리는 스트로크인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라켓이 헤드에 공이 올라가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실전에서 좀 더 헤어핀과 푸싱을 좀 더 고급적으로 좀 더 스킬을 줬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다시 한번 동작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팁은 여기서 헤어핀을 그냥 일반적으로 스핀을 조금 더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가 네트 앞에서 리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볼을 회전하기 때문에 앞에서 볼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푸싱은 가장 공격적인 스트로크입니다. 푸싱.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네트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스윙은 계속 짧아져야 돼요. 네. 근데 푸싱 하실 때는 라켓 헤드가 떨어지면 안 돼요. 라켓 헤드가 항상 이렇게 살아 있어야 돼요. 잘 보이시나요? 자, 동작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것만 가지고도 이런 식으로 보이시나요? 푸싱 실전에서 조금 여러 상황들이 발생되잖아요. 셔틀이 뭐 높게도 왔다가 네트에 낮게도 왔다가 이런 볼들이 왔을 때 푸싱에 또 간단한 팁을 드리자면 높게 떴을 때는 대부분 그냥 이렇게 때리면 돼요. 일반적으로 배운 푸싱처럼 네. 이런 식으로 네? 조금 더 밀어준다는 느낌 나요. 이런 식으로 네. 천천히 리시브가 천천히 올 때 보면 잡아서 네. 방향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 타이밍 뺏기가 굉장히 좋아요. 스매싱은 빠르고 가장 공격적인 스트로크이기 때문에 똑같은 하이클리어 스윙 동작에서 스매싱을 구사하는 게 가장 좋은 스윙이고요. 스매싱을 맞추실 때 가장 좋은 타점은 내 시선 15도, 20도 앞에다 두고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하이클리어 동작에서 스매싱을 할 수 있도록 내가 팔로만 한다고 느낀다고 싶으면 항상 팔이 아니라 라켓이 먼저 올라갈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는 꼭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체중 이동을 조금 해주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몸을 좀 쓰라는 게 이 체중 이동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처음에 하이클리어 할 때 스매싱 할 때 스텝이 여기까지야. 다리의 보폭이 커지면 어떻겠어요? 네. 훨씬 체중이 더 빨리 더 많은 체중들이 전달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네. 이 체중 전달한다는 생각을 조금 더 발의 보폭을 스텝을 좀 더 크게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럼 훨씬 더 강한 스매싱을 전달할 수가 있어요. 드롭도 마찬가지로 하이클리어 스윙에서 컨트롤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동작으로 이 설명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롭도 마찬가지로 하이클리어 스윙에서 똑같이 힘 조절해서 타점을 좀 더 높은 위치에서 똑같이 네. 힘 조절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스윙을 네. 만약에 내가 이거 여기서 하이클리어를 친다 네. 내가 드롭 똑같이 하이클리어 스윙 하듯이 이런 식으로 항상 똑같이 치고 나서 내 몸이 앞으로 가주셔야 돼요. 네, 중심이. 그래야지 그 다음 볼, 그 다음 볼을 치기가 훨씬 편한 거죠. 여유도 생기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연습해 주시면 실전에서 엄청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많은 선수들이 좀 많이 사용하는 드롭할 때 기술적인 건데요. 셔틀을 슬라이스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안쪽으로 한 번, 바깥쪽으로 한 번. 이 스윙에서 손목을 써가지고 슬라이스를 지켜주신 거예요. 벌써 사운드가 틀리죠?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상대가 방향을 잃겠죠. 네. 그래서 상대를 속이는 기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가 안쪽으로 슬라이스를 이렇게 줬다면 다음에는 이제 바깥쪽으로. 이런 식으로 똑같이 이 바깥쪽으로 슬라이스 시켜주는 거예요. 이거는 뭐 많은 선수들이 많은 뭐 동호인분들이 하고 계시지만 그걸로만 해도 상대를 속일 수 있는 드롭이 가능하죠. 지금까지 배드민턴의 가장 기본적인 스트로크를 모두 복습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배운 스트로크를 응용해서
복식의 로테이션, 혼합 복식의 로테이션을 실전에서 배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